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우 씨 사건을 둘러싸고 이 배우의 박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있다는 음모론이 한동안 인터넷을 달궜는데요. 박 씨가 지난 4일 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는지 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고소인 A 씨가 친한 언니와 나눈 카톡에 전 대표와 손을 잡고 박 씨를 혼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김도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박시우 씨가 A양과 함께 전 소속사 대표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지난 4일. 박 씨 측은 전 소속사 대표가 박 씨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 근거는 A 씨가 고소장 접수 직전 친한 언니인 B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. B 씨가 A 씨에게 박 씨의 전 소속사와 어떻게 조질지 짜고 있어 기다려. 박 씨가 무릎 꿇고 빌 거니까 기다리고 일단 경찰서 가. 라며 말한 뒤 박 씨가 회사 대표를 엊그제 배신하고 나가서 대표랑 같이 손잡고 조질 거야 우리 라고 말합니다. 그러면서 몸을 절대 씻지 말고 응급실 가서 빨리 피를 뽑으라고 말합니다. 또 전 소속사 대표가 박 씨에게 배신당하고 화나 있다고 대화를 이어갑니다. 하지만 대표가 실제 B 씨와 공모를 했는지는 아직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이에 대해 박 씨의 전 소속사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. 경찰은 A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데 문자 내용을 포함해 이번 사건을 결론지을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김도훈입니다.